처치했습니다. 풀 앞으로 쓰네. 적 더블 킬. 이제야 너한테 온 적을 처치했습니다. 밀어줘라. 진서 보시오. 아니 내가 말하는 진서 봇은 굳이 저 서폿이 아니어도 다른 서폿을 흥할 수 있다니까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저 서폿이 아니어도 무조건 흥할 수가 있어. 비전 선 조문하거든요. 또 이럴 수 있어. 이거는 진서포 때문에 만든 킬 아니냐 할 수 있는데,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진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. 물론 진이라 나오는 킬도 몇 개 있겠지만 진 아니어도 가능한 거 같아. 난 진을 겁나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. 하는 사람은 재밌을 거야. 근데 그냥 그래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, 남이 제국 세다. 남이들이 530이거든. 확실한 건 트위치보다 진이 나아요. 트위치는 라인을 버리고 다니니까 힘들어. 제국이 진짜 사기다. 안 되는 거. 와, 저게 또 사네? 리신이 좀 봐주지. 이거 무조건 되는 건데. 위에가 또 졌네. 랭크 개 무섭네. 프리스 커버. 이게 나도 레넥튼 프리 써가지고 막 못 가겠어. 하는 거 보면 나 프리 써야 하면서 게임하는데.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내가 아까 솔직히 여기서 앞대시하고 막 돌풍하고 싶었거든? 근데 레넥튼이 무조건 저렇게 하는 거라 이게 자발에 플래시 있으면 거리를 벌려도 의미가 없더라고. 운영하면 이길만한데. 나랑 뇌가 4명이 똑같으면 이길만하거든? 그러지 못할 것 같네. 레넥톤이 점화라서 좀 머리 굴리면서 게임하면 이길만한데. 감정 좀만 빼면 이길만한데. 아, 궁 차고 할걸. 궁 차고 했으면 플래시 안 써도 잡는데. 궁으로 먼저 조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같이 맞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가지고. 요네가 Q가 빠져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.
아이고, 왜 이렇게 랜드를 고집을 하지? 아, 이거 너무 이상하게 넘긴다. 진짜 여기 현진이 원딜이었으면 못 살았다. 아이고, 너무 못한다. 아이고, 너무 못한다, 애들이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그냥 레넥톤 냅두면 되는데 그걸 넘겨가지고. 1인분만 해줘라. 아, 신지드로 맨 뒤에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걸 걸어야지. 전에 레드 먹을 때 걸었으면 좋았는데. 진짜 왜 안 넘겨? 아이고, 아이고, 경사 났네. 아이고, 이 지드 형. 아이고, 미드 탑 정글들아, 1인분을 못하냐, 1인분을. 어우씨, 창을 1 미모 밑에서 피해서. 안 된다, 아니다, 아니다. 얘들아, 흥분하지 말아라, 제발. 아니다, 아니다, 그만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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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만하자, 그만하자, 제발 그만하자.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그만하자. 망 같아서 나보리 가고 싶긴 한데. 삐전을 아까부터. 아이고, 얘들아, 아이고. 아, 너무 세네. 내 못 산다, 내 못 살아, 내 무섭다, 정말로, 얘들아. 미드 라인만 클리어 해봐. 이거 내가 시간이라도 끌어볼게. 아, 레넥톤 개무서. 아, 시야만 있으면 죽였을 텐데. 레넥톤이 필수고 자발스입니다. 뒤져야 돼가지고. 아, 저게 왜 징수 안 터진 족버그이? 아, 지드보사 그러지 마라. 아, 저게 안 되죠, 씨. 잡아버려, 나이스. 원딜이 다 만들어주잖아, 형들. 아, 진짜로. 내 무섭다, 얘들아. 치감이 필요해. 우리 팀이 치감이 하나도 없네. 쟤네 피업 개많은데. 진 서포템 팔았네. 이러면 시야 너무 없는데요? 만들어주잖아, 원딜이. 요네 탑에 보이자마자 걸어주자. 그만 좀 맞아라, 이. 어? 역시 개실수했다. 이거 엄청 실수했다. 와, 니달리가 이걸 보여주네? 넘겨, 넘겨. 요네 그만 피해줘요.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. 더 기회가 좋은 게 없을 거야. 이걸 땅호 형이 만들었다. 땅맨. 이 게임을 캐리 했네. 이래서 원딜이 과감하게 해야지.
이깁니다. 진서포시 그래도 있어서 이겼네. 이건 진서포도 없었으면 졌다. 원딜 차이 마음껏 느껴라. 이제야 안 되겠다. 제가 이 영상의 핵심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, 이건 좀 저 티어 분들도 보면 당연히 좋고 고 티어 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렇게 게임이 좀 비등비등하거나 우리 팀 못 만들어주고 내가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어요. 이런 판처럼 보시면 뭔가 이니시도 애매하고 그죠? 근데 이런 판이 그런 게 있어요. 좀 내가 대쉬에서 죽으면 바로 게임이 끝날 때도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돼요, 이런 대쉬를. 왜 해야 되냐면, 첫 번째로는 그런 걸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.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 이거는 좀 진지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. 여기서 던져봐야지 다음에 발전을 해요, 내가. 예를 들어서 이런 판에 지금 멋지게 보면 이 판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잘하고 있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게임을 접어야 다음에 이런 게임을 이겨요. 왜냐면 여기서 시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. 이해하셨죠? 그래서 과감하게 딜런드 법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무서운 상황이 많을 거예요. 좀 볼까요? 이 장면을 보면 보통 이제 신진드가 잘리고 한타를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. 근데 이대로 흘러가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예요.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궁극기 쏘면서,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딥무빙을 안 하잖아요. 쫄아서 딥무빙이 아니라 최대한 앞대시 하고, 여기서도 왜냐면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피하고 상대방 턴을 빼주면 어쨌든 간에 각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,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왼쪽으로 뺄만하죠, 충분히? 남이 공 흘러갔으니까.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내가 성장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스킬 몇 개 피하고 하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해서 여기서도 어쨌든 상황 만들고, 제가 제 자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거를 따라 하셔야죠. 어쨌든 간에 티어가 올라가요. 영상을 계속 다 보시는 게 좋은 게, 이런 판이 있고 저런 판이 있는데 롤은 그래도 상황이 비슷하게 나와서 이런 저런 경우를 좀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. 여러 경우를 보고 느껴야 티어가 무조건 올라갑니다. 언젠가는 또 그거를 활용할 때가 오기 때문에, 뭐 예를 들어서 이 4명 앞에서 여러분들은 앞대시 하실 건가요? 아, 난 할 수 있어 이런 분도 있고, 아 나는 그냥 뺐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. 근데 이런 것도 앞대시에서 최대한 스킬 피하고 상 만들고, 우리 팀이 적을 따고,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앞비전 한 거 캐치해서 바로 상대방 위에 두 명 있지만 한 빨아주고, 이런 게 되게 커요. 스펠이 없는데도, 난 스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스펠 없을 때는 이렇게 못해, 해도 해보시는 게 나아요. 해보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박으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컸을 때는 잘 큰 걸 이용하라고 하는 말이죠. 제가 좀 센스적인 부분 알려드릴게요. 롤은 이제 1초 1초마다 상황이 변해요. 물면 된다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팀 여기 5명 다 모여있고 상대팀은 중요한 윤회가 탑에 빠져있으니까, 아 이거 기회다 하고 제가 오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오더 존나 하죠. 미친놈처럼 앞뒤 딱 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피하고 스킬을 피한 게 핵심이죠. 또 궁극기 쓰고 상황 만들어서 게임이 끝나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티어가 올라가고 탑급 원딜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영상이 정말 좋으실 거예요. 초반에는 제가 어쨌든 간에 솔랭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데, 이렇게 집어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집어드리는 거니까, 이런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, 과감한 부분을 좀 잘 잡아주시고,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게임 져도 괜찮으니까, 솔랭이잖아요, 대도 아니고 저도 되니까 깨닫고 피드백을 하시면 좀 올라가실 거예요. 파이팅 하시고 배치들 배치 다들 잘 보세요.